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하겠죠. 젠치. 아,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네. TGC 2019 예. 우승팀입니다. 그렇죠. 네. 2019년도에 최고의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네. 수상 경력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거기다가 멤버 리빌딩까지 거쳤습니다. 아쿠아 5, 피오, 그리고 멘털, 그리고 로키 이 멤버로 이번 PWI 2019는 출전을 합니다. 네. 좀 더 전력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실제로 이런 국제 무대에서 이 멤버로 나오는 것도 처음이니까 예, 활약상을 좀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죠. OPGG 스포츠의 심장으로 평가됐던 예. 멘털 선수를 영입하고 그리고 아쿠아5까지 그 디토네이터에서 데려오면서 네. 네이션스컵 출전 선수가 3명이나 돼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세 팀 중에 역시 딱 봤을 때 전력이 가장 강해 보이는 네. 팀은 젠지예요. 아직 뭐 경기력이 베일에 가려져 있고 이제 실제로 경기를 치러 봐야 뭔가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래도 그냥 개개인이 엄청 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팀의 밸런스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뱅기룩합니다. 네. 자, 윈터 인비테이셔널 2019 PJS 1라운드 대결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렇죠. 총상금 1,0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네. 엄청난 대회입니다. 12시에서 6시로 가는 비행기예요. 그렇습니다. 오, 선시스터와 또 젠지가 붙을까요? 붙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젠지가 뺄까요? 딴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향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오, 떨어지네, 떨어지나요? 이거 우승 와 가네요, 이거. 예, 우승 예상 후보 1, 2위 간의 네. 경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와, 로키! 와, 로키. 네. 와, 까바 역시. 선수 정리되었습니다. 서열삼 들어갔네요, 그냥 참교육 가네요. 아, 이건 뭐 예. 네. 대치 상황이 있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를 좀 한 대를 이쪽에 고정젠이 있는데 네. 요거를 좀 뺏긴다는 그런 기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앞에. 네. 와 이거 벌써. 오 이거 지금 젠지와 포스가 만나고. 예! 엔투스포도를 한 번. 엔투스포스가. 자 다음 여기. 성공 날렸죠. 네. 아쿠아5 기절. 기절 중인 상황에서 주는 지금 무너졌고요. 이거 살리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살리러 가면 팀 전체 다 쓸리는 위치예요. 한 명 기저 중인 상황에서 젠지는 4킬째 먼저 포스 가면 끌어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기어오고 있어요. 아, 네, 기어오는데 어림도 없지 하면서 인디고가 네. 너희 의도 다 알고 있어 하면서 아카5 선수 정리가 됐고 남은 3명 이 싸움을 이용하네요. 위에서 싸움 교전 펼쳐지니까요. 그리고 로키가 네. 자 이제 바뀐 상황에서 이제 오젠 엔투스 포스와 젠지의 싸움이거든요. 네. 로키의 우애가 이거. 있지만 이것도 네. 걸릴 것 같은데요. 네. 피오 봤어요? 피오 봤고 인디고 아래쪽 내려갔는데 로키 있습니다. 로키 발소리 체크한 것 같죠 이거? 네. 느낌이? 꼬리 잡기, 꼬리 잡기. 와 이거 보세요. 여기가 10배가 2층이라서 착각이 네.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고춧가루 제대로 맞았네요. 자 오, 양쪽 다, 양쪽 다. 자 그래서 자 로키 쪽을 봅니다. 네. 로키 쪽 위치 이 전투가 중요할 것 같죠? 켈과 인디고 로키 쪽. 신백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로키가 로키가 두 명 다 기절시키면 몰라요. 나무기에 있어서. 파악을 아직 못 했나요? 내려가네 내려가네. 오, 오! 등보였습니다. 등보였어요. 로키가 일부러 좀 흘려준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네. 자 지나가는 거죠. 로키 숨 죽이고 예, 발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 네. 같거든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나요? 자 여기서 하나 봤어요. 자 흘려준 거 이야 로키 1-1로 우와 로키 자 하나 자 이거 멘털 이거 자, 몰라요. 둘 잡아요. 이거 모릅니다. 네, 자 잡아내고. 로키가 이거 한번 흘려준 게 대박이 났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언더 선수는 아래쪽 자 성장 2대1 저 성장 선수는 저 저기서는 신배 선수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자 신배를 전투에 지금 합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맡기죠. 멘털 자 끊어냈습니다. 포스와 젠지 1, 2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 명 남아 있는 상황. 네. 3킬 3킬. 그 두가 재밌는데요. 성장과 지금 언더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 네. 2대 2가 됐어요. 새롭게 영입된 멘털과 언더의 대결. 네. 그리고 성장과 로키. 그렇죠. 야. 로키 흘리기가 좀 대박이 터지면서 여기서는 2대 1을 만들었습니다. 성장 선수가 신배 선수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팀 간의 맞승부 둘둘 남았고요. 수류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수류탄을 누가 혹시 가지고 있나? 점작이 당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형 자체가 오픈된 지형이 조금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연막탄을 뿌리면서 자리를 만드는 플레이도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쪽은 수류탄 없어요. 아, 저 봤어요. 멘털 없어요. 멘털 저 위로. 2대1로 한 번 로키가. 체력 빼놓고. 거리가 꽤 있는데도 네. 연사로 진짜 기가 막히게 반동 잘 잡고
사실 네. 잘 맞춰요. 네, 언더 선수 집에 체력 있어요. 빼놓고 포지션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예, 컴플란 나무 집중. 자, 하지만 상대는 로키가. 성장과 언더 긴장해야 돼요. 자, 위쪽에는 성장 선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로키 한 명 더 언더가 있습니다. 체력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포스가? 네.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이거 성장 그래, 체력 좀 채우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연막이 좀 있긴 한데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예. 로키 멘털. 아 멘털 들어가요. 와. 멘털이! 와 이쪽에서 넘나들면서 예. 계속해서 진입로를 차단해주고 있었어요. 네. 언더 혼자밖에 안 났습니다. 그렇죠. 젠지. 나머지 쪽에 언더. 젠지 대단합니다. 네. 아, 진짜 로키. 이 플레이, 흘리는 플레이가 좀 대박이 났고. 네. 상대 상황을 이용하면 싸웠거든요. 지금 언더 있습니다. 언더 받았어. 젠지 10K 치킨 가져가면서 20점을 첫 번째 경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와. 네. 김동준 해설위원의 그 예측 그대로 젠지가 먼저 1라운드 대결에서 치킨을 가져가네요. 네. 이번에 패카드 쪽으로 떨어지는 거. 오 다시 한번 가는데요. 예. 그러게요. 네. 젠지. 젠지의 선택이라고 선시터. 생각했는데요. 젠지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가요. 네. 오. 체육관 가죠? 네, 이거 차 뺏으려고. 네. 아, 네, 여기는 지금 이것도 피드백이 네. 됐어요. 아, 젠지가. 좋네요. 네. 차 우선 가져오고 하나씩. 멘털. 네. 차량 대수가 부족했는데 그걸 봐도 이어서 네. 첫 번째 우승 먹었다고 만족하지 않고 지금 젠지 입장에서는 차를 몰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소리를 너무 많이 내준단 말이죠. 피오가 소리 들었어요. 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 로키가 많이 네. 맞았어. 소리 로키 맞았어. 또 신배 당했어요. 오? 자 근데 저 위치가 오 네, 네. 시바프 선수가 네 잡아냈습니다. 정리했는데 아 로키가 좀 확 틀렸어요. 신배 선수가 여기서 한 명 네. 끊어냈습니다. 저게 이제 창고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언덕 쪽에 일자 라인을 형성하고 보고 있다가 약간 네. 타격을 입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명 잃은 상황에서 세 명으로 경기 펼쳐낸 젠지 가장 네. 가까운데 자리를 잡은 적을 치자니 근접해 있는 또 다른 팀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여기 아래쪽을 밀자니 지형? V3 복스가 뒤통수 때 그렇죠. 서시터 있습니다. 지형적 이점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네. 여기 다시 만났고 네, 피오 선수가 계속 본능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옆구리 쳤어요. 와! 네. 젠지 서시터 지금 만남의 광장 도전하니까 와. 차량 이용해서 빈틈 찔려요. 네. 라스칼 제스터 있는데 찔렀어요. 자취로 들어오네요. 야, 이 판단력 뭐야? 야, 이걸 찔렀어요, 젠지? 와! 서시터 또 광탈. 와 이게 뭘 해준 거냐면 선시터에게 야 나 우리 너희 밀 수 있어 선택해라 한 다음에 한 번 꼬아버리면서 뒤를 쳐버린 네. 거예요. 게일 판단력이 소위 미쳤습니다. 네, 네. 진짜 젠지가 경기력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놀랍습니다. 만들어내요. 근데 아쿠아파이브 기절. 아쿠파이브가 기절이에요. 아 이거 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술탄 네. 던지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저 위에서 멘탈 피오 있습니다. 피오가 하나씩 끊어내네요. 약간 버스트 길어요. 조심해야죠. 네. 자 성광탄. 일본 팀은 성광탄 자주 씁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소리. 자 아직 아쿠아파이브 선수 확킬 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제보해줄 수 있어요. 와. 천천히. 마무리까지 안 됐어요. 아 지금 왼쪽 보고. 턴에는. 야 이 턴에 지금 기절. 와. 피오. 괴물 같은. 야 역시. 시작됐고. 같은 팀의 지금 질라 선수의 그 기록이 네.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젠지가 역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완성된 것 같은데요. 네. 안쪽에서 아카, 재정비하고요. 아카 파이브도 좀 살리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은 힘들 것 네. 같죠. 자기장이 빨라서. 자기장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뒤로 가서 아예 잠글 준비하고 있네요. 우와! 네. 들어가서 지금 확 킬까. 피호가 스르탄. 빠방! 자기한테는 아카파이브 선수를 진짜. 살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젠지. 네, 가나요 지금 그래도? 괴물 같습니다. 재면은 상황에서 킬포인트 더 올릴 수 있잖아요. 이거 폴리한테.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매복이었어요. 이거. 예. 예. V3 폭스의 폴리가 아까도 이제 K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 눈에 네. 띄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피오까지 지금 잡아내면서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네. 멘털이 복수해줘야죠. 네. 멘털이 복수해줘야죠. 지금 투척물이 날아오는 궤적 보면서 어느 정도 위치 알 것 같은데요. 네. 네. 살짝 보면서 와 이걸 폴리 야. 선수가 졌어요. 네 아쉽긴 합니다. 윈터 인비테이셔널 2019 세 번째 라운드 대결 산옥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매복만 조심하면 돼요. 그렇죠. 이동 중입니다. 또 싸워요. 자 맞닥뜨려요. 이거 총이 없죠. 총이 없으면 이거 아쿠아파이브 와와
백업 백업 보세요. 와, 진짜 기가 막힌데. 백터로. 와, 와 이걸 저 확실히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쿠아5. 정말 빨라요. 젠지에 영입한 야. 이유가 있거든요. 아쿠아5. 백업의 귀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데요. 예, 강용술 먹고 눕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어디 지금 누우려고 하고 있어 이러면서 아직 일할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이런 게 선수. 바로 슈퍼 세이브고요. 네. 네. 아래쪽으로 지르나요? 아래쪽으로 지르면 다행이죠. 젠지 예, 방향 바꾸네. 아래쪽으로 가네요. 네. 파이난 유령 도시 한번 찌르기. 네, 네. 좋은데요. 이쪽 아래쪽에. 자, 아래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과감하죠. 귀신같이. 네. 젠지 다리 건너가요. 지금. 오, 없어요. 네. 사실 네. 여기를 지나가는 게 더 불안할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아머리 게이밍은 예, 그물망 다 쳐놨는데 네. 고기가 샥샥해서 빠져나가는 그렇죠. 허무함. 네. 통발이 쳐놨는데 뭐 물고기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요. 네, 그 젠지 너무 네. 자연스럽게 물으르듯이. 네. 그리고 지금 위치도 파이난 그 물자기장 약간 피해 간다 그거까지 완성되어 있는 그렇죠. 계산이 완성되어 있는 포지션으로 잘 찔러 갔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러면 아 살아났네요. 아직 로키 안 누웠는데 네, 자 아쿠아5가 뒤쪽에서 폭탄 해주고 아쿠아5 한 마리 모자라서 네. 자 그렇지만 뎁도 아, 이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피오가 있어요. 자 그럼 뒤에서 멘털 야, 뒤에서 하나 뒤에서 봐주고 있어요. 괜찮은 것 뒤에서 봐주고 있어요. 야! 뒤에서 아쿠아5의 백업샷은 명품이라는 겁니다. 젠지 아쿠아5 네. 로키 네. 일어나 그쵸. 세계 최고의 백업 네. 아직 누울 때 아니야. 그쵸. 지금 다시 시작하자. 그런 평가를 받았던 선수죠. 네. 일어났습니다. 강영술 네. 대성공. 그렇죠. 파리에게 1점이 또 주어지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선점하는 자. 플레이도 괜찮은데요. 자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뒤에 세 명 있고 차량을 아직까지도 계속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게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우리한테 지금 주차하는 샷이 안 들어오니까 과감하게 또 질러가서 나머지. 핫 포인트를 먹는 거 보세요. 젠집 네. 예, 격이 다른 운영을 네. 보여줍니다. 안쪽까지는 들어갔고요. 네, 진짜 로키. 대단해요. 젠지는 이제 저 막루에 있는 인원만 제압하면은 살판 났는데요? 네. 잔치입니다. 네. 거기다 자기장도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선시스터 힘을 내는데요. 네. 해가 떠오르나요? 네. 그런데 얘 캔더스 바로 잡아주고요. 네. 위에서 오는 거 하나 더 끊어내면 네, 잔치예요. 잔치 와. 젠지 잔치입니다. 야, 젠지 역시 가마 선수 있어요? 네 막루에 있는 거 다 보고 있고 네 이제 피오 선수 체력도 안 채우고 가는 거 야, 보세요. 그냥 가요. 괴물 와! 와! 젠지! 우와! 마지막 우와! 한 30초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기가 막힌데요 지금요. 어나더 클래스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보여준 네. 매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젠지 와. 네. 특히 네 네 번째 라운드 대결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에란겔이에요. 스타일버를 시작으로 노보 쪽으로 갑니다. 자기장 바깥에 저 오른쪽입니다. 이거 여전히 젠지 그냥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죠. 네. 라스칼 제스터를 끝까지 보고 좀 압박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본대와 빠르게 합류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선 네. 짤 것이냐. 그렇습니다. 합류하네요. 네. 합류하는 선택을 하네요. 위로 갑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게이밍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미 예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네. 들어가서 게이밍도 알고 있어요. 젠지가 이쪽으로 밀 거라는 네. 걸. 네. 싸우고 거기에 아무리 게임이 있는 것까지 계산됐죠. 올라가는데 선물이 옵니다. 지금 피오하고 아쿠아5 선수는 역회전하는 라스칼 제스를 네. 압박해 주기 위해서 배치를 한 거죠. 네. 기다리고 오! 야, 역시 잠깐 자리를 잡다가 네네네. 다시 네. 선택을 바꾼 거죠. 네. 라스칼 제스터를 더 압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장 그렇게 멀지 네. 않고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 쓸어버릴 수 있다는 확신.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피오. 이동하면서 각을 본 것 같은데 넥시 교수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뒤에 아쿠아5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일어나. 아, 자기장, 자기장. 아, 이거 자기장 오는데. 아, 아, 이거. 네, 이건 좀 아파서. 하나 지금. 자, 안쪽으로 좀 들어가나요? 던져주네. 한번 던져줄 생각인가요? 한번 아쿠아5가. 예, 수류탄 던져서. 아쿠아5가. 아, 조금 지나갔네요. 피오는 좀 아웃됐고요. 자, 아쿠아5가. 아, 예. 자, 여기 3명입니다. 일어나 했는데. 네. 대답이 없었어요, 피오. 아.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택 이거 조금 불안하지 로키 않나? 로키 어 로키가 근데 쉔코크 게이밍에 네. 쳐다보는 아 예 아쿠아5 네. 선수의 아! 위치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네. 사실 네 그럼 멘털 선수가 이걸 잘 들어올 수 있느냐 로키 네. 선수와 함께 이거 로키 멘털 그냥 인서클하고 네.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뭉쳐있는 게 좋아 보여요. 네. 이쪽에 워낙 많은 엄폐물들이 있어서 지금 체이블 좋아 예. 어 로키 보지 마라 네 위치 바꿔줘요. 그리고 한 대 때려놓고 위치 안쪽으로 바꾸고.
깊숙하게 들어갑니까? 네. 지금 자기장은 멀지 않아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위쪽에 자리 잡은 팀들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와, 때려놓고 멘털 선수도 들어가라고 하는 이 오더 굉장히 좋은데요. 네. 세코코 게이밍이 사운드 좋은 그림이고요. 로키. 세코코. 자, 역습 제대로 노리는데요. 오, 네? 이렇게 잘 안 뺏기긴 했습니다. 잘 네. 신배가. 필드 나오면 로키 핸드에게 또 얻어봤습니다. 로키, 로키. 네, 나오면 로키. 자, 라스칼 제스터와 함께. 손가락 그냥 한번. 네. 네. 식생 때문에 안 보였고요. 네. 자, 위에서 좀 위치 바꿔서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두 명 바뀌었고 불안해 보이는 건 맞는데 네. 생각보다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아머리 와요. 네. 아머리 와요. 첫 번째 배치 때 멘털 로키 시키를 먹었거든요. 하나 체력 바락 거든. 체력 바락 자기장. 아, 이거 시킹 조스를 조막 수류탄은 없어요. 아까 전에 다 썼거든요. 멘털 DDD 조심해야 돼. 머리 살금살금. 아, 들어오는 거 하나 오있다 하면서 오케이 잡았고요. 네, 확실했고요. 아무리 아무리 봤어. 뒤에 엎드려야 되는데. 어, 그래도 엎드렸어요. 엎드리긴 했는데 로키가 한 번 더. 네, 로키가. 자, 로키가 해줄 수 있나요? 자, 덕만을 덕만을 잘 노리는. 아이고, 이게 지금 살짝 숨었어요. 예. 발 보여요? 발 보여요? 천천히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안돼 안돼. 아, 수류탄이 이미 날아와 있었네. 로키가 DMZ 기절시키긴 했는데. 자, 그럼 멘터리 멘터리. 그럼 D 뒤에 좀 올 팀이 지금 네 팀이나 남아가지고. 네, 라스칼 제스터가 아래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자,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아, 저기 살리네요. DMZ 살려요. 로키 화킬 났고. 네. 아, 머리 게이밍 10킬. 와, 이번에 20점 넘게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와. 10킬 가져가면. 역시 아머리 게이밍. 네. 어부지리 멘털. 선수답게 선수들답게. 네. 다른 선수 와야 되니까. 자, 시킹 정리됐고 이동 이용. 자, 덕만을 잘라야 되는데. 와, 하나. 자. 와. 와, 멘털. 자. 로키 가고 난 이후에. 자, 타이밍 제대로 뺏었죠. 네. 지금 홈보야만 남은 상태인데. 자, 이러면 지금 세 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게 올라와야 되는 인원들이 있어서 지금 서로 네. 겹칠 거거든요. 숫자는 다섯 명이지만 1대1대1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1대1이에요. 3레벨 헤맷의 자유도끼 충분히 할 만하죠 이거. 자, 이제 무시. 무사. 어, 보인다. 무사. 뭐야? 뭐야? 아, 잘했어요. 아머리 게이밍. 아머리 게이밍이네. 진짜 잘했어요. 이 멘트. 와, 진짜 잘했어. 5라운드 대결 시작됐습니다. 대진 네. 화이팅! 윈터 인비테이셔널 2019 PUBG 재팬 시리즈예요. 이륙합니다. 경로 보죠. 스타일본 오. 쪽에서 시작하고 네. 그리고 프리모스크 살짝 위쪽을 거쳐가는 1시에서 7시 강남 쪽으로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젠지의 비행기 방향이고요. 면 진짜 젠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모든 경기 다 고른 경기력을 보여주나요? 그렇죠. 분명히 판단 미스 이런 게 좀 눈에 띄는 장면도 있긴 했는데 네. 소수가 남았을 때도 슈퍼 플레이로 최선의 성적을 거두는 모습을 계속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기장 중심부에 네. 있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 치킨 네. 두 마리 가져갔어요. 그렇죠. 2등 한번 하고요. 이게 18분. 멘털. 오? 멘털. 와. 멘털. 와, 이거 진짜. 진짜 섬세합니다. 와. 아, 그리고 이게. 와, 디토네이션 데리 화이트. 11등 탈락. 돌아갔어요. 이름 젠지 우승. 네. 자, 2등이 지금 탈락했기 때문에 우승 확정이에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이게 네, 맞아요. 3등과 많이 나서. 네. 예. 그리고 피오 멘털 두 마리의 치킨으로는 만족 못하는 선수. 네. 네. 그렇죠. 일단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승한 치킨 잘 먹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잘 먹어요. 통째에서도 네.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쿠아 5 그리고 아쿠아 5도 잘 먹어요. 네. 뭔가 이번 대회에서 본인들의 영입에 대한 이유, 존재 가치를 네. 한 명씩 증명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새로 담습니다. 멤버 구성만 봐도 쎄 보인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 보는 순간 그래도 좀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냥 네. 처음부터 잘해요. 아니, 첫 대회잖아요. 이 멤버로 나온 첫 대회인데 네. 자기장도 걸리죠. 무조건 걸리죠. 이건 무조건. 네. 네. 왼쪽에 200m 그때 치킨 먹은 그 자리예요. 네. 그리고 젠지는 네. 지금 도로 넘어오려고 하죠. 그렇죠. 야, 이거는 원래 네. 사실 저는 그냥 본인들 위치만 지켜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DMZ 잡았어요. 네, 이 카운팅을 네.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대단합니다. 와, 대단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차량 잘 갖고 있다가 여기 뭐 차량 바퀴가 터져도 뭐 네네나 네. 있어요. 네. 여기 이거 수류탄 뿌리면서 나중에 잔치하면서 먹었던 그 매치가 있지 않습니까? PKL에서 이미 나왔던 모의고사 같은 그런 경기 네. 그리고 자기장이거든요. 차량 네대 보유 중이고요. 와, 혹시나 또 리드샷 맞을까 봐 연막탄 뿌려주는 섬세한 보세요. 거기다가 등타리 위쪽에 예, 돌도 있다.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연막탄 이용에 대한 어떤 완벽한 네. 클래스.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이게 차 이동하는 차량으로 거. 다 차? 이동하는 게 네. 아니라 둘둘.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인원이 와. 있으니까. 자 물에 새 물에 새. 와 이런 야, 플레이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꼼꼼아. 본 거 아닌가요? 볼 수 있지 않나요? 물개. 예 보고 있죠. 자 네. 네. 위에서 와 뭐하세요? 아 이거 벽에까지 한 거 할 건가요? 좋은데요, 젠지. 그럼 멘탈이 수류탄 던져주고. 그리고 여기도 추억의 물개사냥. 네 여기 네, 아직 있어요. 네, 이거는 모르는 것. 예, 네. 이거는 모르면 변수 말씀. 이거는 모르는 것. 그런데 어, 이거 예. 뭐가 통통해. 아래 멘토. 왜 여기 바른데? 약간 이거 이거 뭐지? 아니 잠깐만. 어디? 네 이거. 이거. 아 이거 또 안 써? 안 보여? 네 치아가 발에 아래 있는 거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아 이게 진짜. 와 이게. 센고쿠 게이밍. 예, 센고쿠. 센고쿠 게이밍. 난 돌이다. 네. 난 따개비 그 자체. 어, 예. 그리고 지금 킬 더 올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넘어갔어요. 아, 안 쏘면 이등하겠는데. 네. 네. 미칠 듯한 인내력이에요. 그렇죠. 도레킨 이끼 같은 플레이. 도레킨 이끼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아, 근데 이거는 그럼 모를 법하죠. 다들 아군들도. 네. 근데 어쨌든 올라 참고 올라올 때는 이미 필드전은 다 끝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어? 여기 이끼. 이끼는 소리 안 내야 돼요. 백업. 와! 아쿠아 파이브. 킬링 스프리! 이끼. 10킬이라뇨! 마지막 라운드에서 또! 아! 2위하고 격차가 20점이었는데 이미 10킬이에요! 탑5! 네. 와. 로키도 있고. 아! 아쿠아 파이브. 틈은 안 줍니다. 진짜. 틈은 안 줘. 아쿠아 파이브 네. 4킬! 추가 킬까지 기록하고 그리고 있고. 피오 선수. 봤어요! 피오. 봤습니다. 거기 있네. 4비율. 네. 네. 아 이거 잔스가 고춧가루 뿌리는 게 아니면 젠지 우승각이라고 보는 게 예. 맞는데. 예. 파스에 보고 하나. 아,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 어딨나? 너무 어딨나? 좋네요. 어 네. 좋아요. 진짜 완벽합니다. 네. 아쿠아 5. 5 킬. 5 킬이에요. 네, 불가능합니다. 어딨지 못 찾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다리 밑에 있구나. 예. 예, 이게 우승입니다. 아, 저 알아. 이거 어떻게 올 건데요? 젠지. 젠지 여기, 봤어요? 여기. 이거 헤엄친 거 보이잖아요. 네. 자, 여기랑 아래. 이거 어차피 여기다. 숨바꼭질. 예, 다리 밑에. 자 여기 진짜 잡아내고 진짜 왕초가 되는 걸 봤어요. 노세 젠지 15킬 25점 와 오늘 하루 5라운드 만에 네. 승부가 결정지어지는 단기 레이스이긴 했습니다만 다섯 경기 중에 세 마리 치킨을 먹다니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마지막까지도 방심하지 않으면서 5라운드는 15킬 치킨 네. 한 방에 25점을 가져갔어요. 이거는 네. 다른 차원에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다른 클래스예요. 젠지 네. 아니 기대감도 많은 만큼 당연히 뭐 호흡을 맞추는 시간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잖아요. 그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네. 엄청난 경기력을 네. 이번 PWI 2019에서 보여주면서 와. 당당히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네. 와! 시뮬레이터 코치 배승후 감독도 동원이 등장です. 젠지의 皆さんでした. 오메데토우고사이마스. PWI 2019 우승 젠지입니다. 이마이치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스트 킬 상은 젠지 피오 선수でした. 오메데토우고사이마스. 젠지 피오 선수가 모스트 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6킬의 대활약でした. 전 라운드 16킬을 기록했습니다. 16킬. 오미고토でした. 오메데토우고사이마스.